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플렉스를 했잖아요. 뮤직비디오 찍으시나요? 근데 거의 오늘 플렉스의 끝판왕을 찍으러 또 갑니다. 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맥북 프로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맥북 프로가요, 제가 쓰고 싶기도 한데 여자친구를 위해서 맥북 프로를 사러 갑니다. 근데 맥북 프로가 너무 비싸잖아요. 또 새 거를 사기에는 여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중고 제품으로 사러 갔는데 2015년 버전의 13인치 모델을 사러 가요. 근데 왜 2015년 버전으로 사냐, 일단 가격대가 2015년 거가 일단 맞아요. 딱 제가 살 수 있는 돈에서 일단 그게 중요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성능은 웬만큼 받쳐줘요, 2015년 것도. 근데 맥북 프로가 2016년 버전부터는 애플 로고에서 풀이 안 들어와요. 애플 로고에서 풀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감성이 없어, 감성이. 그래서 그 감성이 살아있는 버전이 딱 2015년 버전이에요. 2015년 버전이 애플 로고에서 불 들어오는 감성이 살아있고, 그리고 성능도 웬만큼 받쳐주고 가격대도 맞고, 그리고 USB A-Type, HDMI, 그다음 SD카드 슬롯 등등, 충전책도 자석으로 돼 있어서 더 편하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 장점들을 고려해가지고 그거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새벽까지 계속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새벽 너무 늦게 자가지고. 그래서 지금 쌍문역으로 거래를 하러 가요. 그래서 거래를 하고 선물을 주는 것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나와가지고 쌍문역으로 가는 입구 앞인데요. 아, 이제 이걸 들고 여자친구한테 갑니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보여줄 게 있어서 집 앞에 간다 그랬으니까 뭐 집 앞에 카페라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로 불러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제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면 여자친구 집 앞까지 가요. 버스가 올 때까지 한 7분 정도 남았으니까 기다릴게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수건 사가지고 설날 선물 세트 받은 것 마냥 가려놨어요. 따뜻해요.
오늘 처음으로 얼굴 비추는 것 같네요. 안녕. 어디가 카페? 영상 올릴 게 없어서 브이로그 찍고. 아 정말? 왔어. 이렇게 하고 나올 거야. 오늘 영상에서 처음 마스크 벗었어. 승미가 차 사줬어요. 진짜예요? 제가 사준 거. 뭔데? 뭔데? 아? 아니 영상 좀 찍고. 뭐 했어 오늘? 와. 우리 자리도 되게 좋다 오늘. 우리 둘밖에 없어. 오늘 뭐 했어? 그래도 봐봐. 배 먹고 사과 먹고 과일 파티 했어? 어, 오빠가 라면 끓여줘서 라면 먹었지. 무슨 라면 먹었어? 안성탕면. 아무것도 안 넣어서 먹었어? 어. 뭔 일이야? 참치 넣어서 먹나? 그랬구만. 왜? 왜 저래? 왜 그래? 잠깐 차 한잔하고. 왜 저래? 나 내가 떨려서 그래. 응? 응? 내가 사실은 승미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 설 선물 세트. 설 선물? 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야 갑자기. 정말 이거 수건이잖아. 수건을 펼쳐보세요. 야 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쳤나 봐. 미친 거 아니야? 이다원 이다운 씨가 친구가 아니고 판매자님이죠. 우와.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우와 손에 땀나. 나 완전 나 원래 땀나. 땀나. 자, 잡고 있어. 내가 꺼내줄게. 우와. 미쳤나봐, 진짜. 짜잔. 미쳤나봐. 이게 S급이야, S급. A급이 아니라 S급. 아 미쳤나봐 진짜 우연차. 내가 어제 새벽 3시까지 찾아보고 잤어. 와 땀난다. 내가 그래서 오늘 보자니까 자꾸 내가 병행해 볼게 만나러 갈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심지어 샀던 영수증까지 있어. 2015년에 구매했던 영수증까지.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서 뒤에 이제 불 들어오는 거 봐. 와. 돌려보세요. 와, 누를 것 같아. 우와. 이게 뭐 우와. 첫 시작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키패드야. 아 눈물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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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랑을 받다니. 와. 우리 승미가 남들 다 있는 노트북 하나 없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자기 건 줄 알았던 노트북이 오빠 거고. 우와. 우와. 눈물까지 나.
아니 이거 사준 거에 감동보다 그냥 뭔가 감동이다. 선물 준비한 게 감동이야. 좋은 물건 파신 이다운님께도 감사하다고 했죠. 진짜 얼마였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 달 이제 아껴서 살면 돼. 적금도 다 빠져나갔어. 이미. 내가 이거 다룰 줄은 몰랐는데. 나도 몰라.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해야 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와 미쳤나 봐 진짜. 이제 해봅시다. 미쳤나봐. 어? 일부러 내가 이거 운전하고 그러니까. 뭘 다 사줘. 어? 이거 축지가. 이거 3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었냐고. 하더라고. 아. 그거는 한 번도 안 돼. 내가 뺐어, 심지어 아까. 아, 진짜? 응. 미쳤다. 오늘 미션 성공. 이 아이폰 빼고. 어. 천이야 다 사준 거.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아이패드랑. 아이패드랑 에어팟. 나중에 내 거예요 이거 어차피. 어차피 나중에 내 거야. 울어서 눈이 부으신 게 아니죠? 원래 부어있어. 원래 부어있어. 결정적으로 어제 토요일 날 점심 때 영상 통화할 때 누나한테 내가 미리 말했지. 영상 통화할 때 이제 확신이 들어서 그때 바로 알아봤지. 하루 종일 통화했잖아. 맥북 프로 갖고 싶다고. 어 그래 좋았어 이거다 이러고 이제. 아니 생일도 아닌데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야 합니다. 진짜 평범한 하루였는데.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 미션을 완전 제대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가 좋아요. 잘 쓰세요. 네, 고마워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브이로그도 잘 찍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거를 사줘서도 너무 좋은데 그냥 뭔가 며칠을 생각을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줬다는 게 너무 감동감이네. 나도 근데 해줄 수 있어서 좋았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 안녕.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만나요. 근데 아까 메모장에 조승현한테 쓰는 편지가 있던데. 너에게 쓰는 뭐 저거 저쩌고. 어 마스크 떨어져. 아니 맛있어. 그거 맞네. 조승현 군 일단 사랑하고요. 우주 사랑합니다. 안녕. 고마워 천천아.